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관객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관객분들이 이 무용을 통해서 보다 안식을 얻고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좀 더 좀 희망찬 나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창작사실 올해의 신작 유장일 발레단의 유장일입니다. 센슬레스 바이올런스,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은 현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체적, 언어적, 물리적, 미디어적 폭력을 다루는 작품입니다. 그 무용수의 개개인의 그런 자기의 스토리와 그리고 여태까지 또 살았던 자기 삶의 이야기를 이 한편에 제 작품으로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했고요. 각자의 이야기가 지금 관객들이 지켜보는 그런 또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폭력의 희생자라고만 생각했던 나와 우리가 혹은 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.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차마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우리는 그 senseless violence라는 단어처럼 혹시 비겁하게 피해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런 폭력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사회가 돼야 조금이나마 이런 사건들을 줄이지 않을까. 각자 개개인의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합니다. 올해의 신작 Senseless Violence 이해할 수 없는 폭력 2월 5일에서 6일까지 대한물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고고로 있어.